자,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데모입니다. 데모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뭐 지난주부터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 자, 데모는 어떨까요? 저는 데모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우선은 짚어보자라고 하면 괜히 불안해요. 그런가요? 네, 왜냐면 이거 영업이익 재무제표 뭐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작년 영업이익 5억, 재작년 영업이익 1억, 그다음에 3년 코로나 이전에도 10억밖에 안 됐거든요. 정말 가벼울 수밖에 없는 주인데 너무 테마성이 짙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. 그래서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익이 나셨다라고 하면 저는 빨리 이제 액션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자체는 저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사실은 러시아가 G20 나오면 우리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조금 이 대화 가능성을 조금 언급을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G20이 11월 15일이랑 16일 날 진행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한 8일, 9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죠. 그렇네요. 그러면 이번 주 중에 G20이 푸틴이 참석하느냐 마느냐가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이 참석한다라고 하면 또 최근 관련주들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어느 정도 테마뿐만이 아니라 실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저희가 한번 본다라고 하면 재건 비용이 한 504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우크라이나 GDP가 뭐 거의 한 1000조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 정도가 재건 관련해서 자금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옴시티 관련주들 들썩들썩 했었잖아요. 그쵸. 네옴시티가 700조거든요. 네옴시티랑 비교를 해도 뭐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도 분명히 테마성에서 벗어나서 실적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. 다만 여기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를 이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. 데모처럼 너무 가벼운 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테마성이 짙거든요. 차라리 이제 기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고 첫 번째, 두 번째는 최초에는 결론은 대부분 토목 관련 것들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.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땅 파고 도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토목 관련 주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기업. 그다음에 토목을 하려면 결론은 기계,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쵸. 그런 장비 관련 주들. 마지막이 건설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용들, 업종 내에서도 조금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데모가 오늘 23% 넘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데모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요즘 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되는 것이 네옴시티 첫 번째로 꼽히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만약 이 둘이 또 약간 겹치는 면도 있기 때문에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들을 저는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유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.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계에 관련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중첩되는 업종들, 아니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